바다와 맞닿은 목포의 작은 항구 마을에 망치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단 한 번의 망치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못. 20초도 채 되지 않아 나무로 만든 상자 한 개가 완성됩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생선을 담는 데 쓰는 어상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아갖고 온 거 고기를 여기다 담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항구에 배가 돌아오면 마을 주변은 자연스레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선을 사고 팔거나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각종 어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자리가 바로 어상자를 만드는 일. 하지만 요즘은 어민들이나 수협에서 일부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해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강망은 나무 상자, 유자망은 플라스틱.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하면 배가 많이 감축했으니까. 배가 줄어서? 예, 그전에는 배 수가 한 200척 됐는데 지금은 큰 배들이 60척인가 몇 척 되고 있냐. 나무 어상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항구 마을에선 일제의 잔재 탓에 어상자 대신 학꽃 또는 학꽃짝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광주리를 썼던 기록이 남아 있어 처음 제작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아들 그때는 고기 상자 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기들까지 와서 못 지르래. 고기 상자, 학꽃 짜는 사람들. 그러면 리아가에다 싣고 막 그 안강망 배가 얼마나 많아요. 동명동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언제 생겼는지조차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을 만큼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어상자. 하지만 항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어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나무 어상자를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보정민입니다.